거예요. 들어가실까요? 생김이 좋네. 누가 여기 제일 연장자예요? 연장자는 제? 우리 저기는 용이 할머니고. 아, 할머니. 이 친구는 봄돌이 할아버지. 아, 봄돌이 할아버지. 두 분이 가장 연장자시고요. 아. 스무 살이 넘었고, 이 친구는 연시라는 친구예요. 와, 되게 신기하다. 이렇게 만지면 비명 질러야 되거든요. 네. 이렇게 예쁜데도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노견 중에 하나고요. 한 15살 정도 된 것 같아요. 창수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신기하네요, 오늘. 아무래도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라서. 제가 제일 어리죠? 지금 여기? 네. 네, 반이라는 친구고.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골 한 동네에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친구 두 마리를 뜬장에서 할아버지가 개소주 같은 거 해드신다고. 아하. 이렇게 작을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, 제 생각인데. 두 마리 다 구조가 됐고, 한 마리는 입양을 갔고,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얀 친도 좀 가슴 아픈 친구긴 한데, 이 친구는 과수원에 묶여 있었던 다른 형제들보다 워낙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미가 약간 도태시킨 그런 느낌의 친구여서, 엔젤 대표님이 뭐 집에서 모유 수유하시고, 아니, 인공 수유하시고 해서 키워서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티그니하우스에 왔는데, 심장에 아주 안 좋은 병이 있었어가지고 인공적으로 큐브 넣는 그런 수술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타는 데는 무리가 좀 있고, 국내에서 이제 입양을 보내기에도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입양을 못 가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. 오늘 언니는 딴 데 못 가실 것 같아요. 우리 마음 때문에.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티구니가 무슨 뜻인가요? 하도 텔레비에서 이효리가 유기견이 뭐 어쩌고 하는데, 저는 역삼동에 살아서 유기견을 길에서 본 적이 없어요. 완전 도심이니까. 근데 인터넷에 유기견 찾는데 처음 나왔던 강아지가 안락사가 된다는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임시 보호를 시작했는데, 그 친구 이름이 티군이고요. 지금 20살 넘은 노견이고 제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티군이 하우스. 아~ 여기 사람 집 아니고 강아지 집. 아~ 네, 살아계세요. 이따가 잠깐 만나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얘가 티군인가? 맞나 보다. 아, 여기 화장실. 티군이에요? 네. 야, 너 동안이다. 네,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. 그래도 티군이 하우스를 있게 해준 조상님. 되게 깨끗하다, 얘가. 네, 이미 치매도 왔고 벌써 죽을 고비로 몇 번 넘기긴 했어요. 스무 살이 넘었고요. 대략 24살이라고 추정은 되는데, 뭐 유기견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. 진짜 똑똑하고 진짜 제가 쫄망쫄망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. 노견이니까. 네. 이제 얘 눈이 그랬을 것 같아요. 대변 실수를 작년부터,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. 노견들 데리고 있는 건 너무 가슴 아파요. 아, 그래, 여기도 아기가 있어요. 그 친구들도 사연 좀 있어가지고. 우리 아기 뭐예요? 어, 나와야지. 아우, 아기야. 아우, 이게 뭐야? 응? 아우, 이게. 아, 조금해. 요 친구들 사연이, 요 친구들이 그 남양주 번식장에서 산모견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, 일주일 먼저 조산을 했어요. 그래서 세 마리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온몸에 털을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났어요. 아, 살아있다. 눈도 못 뜨고. 그래서 한 마리는 제왕절개까지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떠났고, 요 두 마리가 이제 남아있긴 한데, 요 친구가 지금 계속 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
정말 죽을 뻔했어요.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퇴원을 시키라 그래서 이제 울면서 데리고 와서 와 48시간 동안 작은 몸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깨끗대는 거예요.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가 안정을 아픈 애죠? 아니요. 얘가 왜 이렇게 컸어 근데? 얘가 두 배로 컸었어요 원래는. 아 그렇구나. 네. 얘가 얘랑 몸의 차이가 두 배 났었는데 성별도 얘가 여자야? 여자예요. 선생님 선생님 우린 살이 언제 먹어요? 아직도 변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. 먹는 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. 지금 아직 분유 먹고 그렇죠. 있고 어린 나이에는 거의 대부분 다 먹는 것 때문이니까 식욕만 받쳐주면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. 설사를 해도 돼요? 맞춰보세요. 너무 좋죠? 미필이 이렇게 작은 아지를 만져본 적 있나? 아니요. 아 없지? 그치? 쪽쪽대는 거 먹고 싶어. 아 근데 이게 조산이면은 사실은 아, 다 죽는다고 했어요. 진짜 정성 아니면 살리기 어려워. 여기 피그리하우스 오셨는데 네. 거기가 어떠셨나요? 아 일단 여기가 공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 오늘 날씨가 구져요. 지금 장마철이거든요.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아이들 관리도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또 착하고 또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가 다 느껴져서 준비해왔던 사료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또 너무 잘 먹어주니까 정말 많이 보람되었다. 시설도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아이들도 워낙 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받는 미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보호소가 처음인데 처음 온 보호소가 이렇게 너무 좋은 보호소여가지고 너무 좋은 기억 가지고 갈 것 같아요. 대표님께서 약간 입양을 보낸 후에도 애를 계속 어떻게 하는지 케어를 하시니까 정말 입양 보내고 이렇게 관리하는 걸 진심인 걸 너무 느껴서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티그니 하우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보셨다시피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친구들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입양률이 너무 떨어져서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 캐나다나 미국 가실 때 저희 강아지들 해외 이동봉사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돌보는 일, 구조하는 일, 그리고 임시보호하는 일, 그다음 입양 보내는 일이 정말로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 힘으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. 서로서로 이렇게 협심하고 서로서로 도와서 피그니아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구조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입양길이 좀 넓게 뚫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. 일하면서.